도대체 그날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? 유리미가 사망했던 그때로 시간을 되돌려 봐야겠습니다. 유리미에게 이상 증세가 생기기 15분 전. 그 5시 반에 그때가 환자들 석식 들어오는 시간인데 또 그 약 환자들 약 먹으라고 약도 주고 막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 시간이었거든요. 그때 아마 간호사가 들어와서 저희한테 주사를 놨는데 저는 주사를 온지도 몰랐어요. 그냥 주사 놓고 휙 간 것 같아요. 오후 5시 30분 유리미는 의문의 주사를 맞았습니다. 이게 지금 무슨 주사를 맞은 걸까요? 그리고 불과 15분 후 정신을 잃었습니다. 유리미에게 투약된 문제의 약물. 에피네프린이 보통 호흡기 치료용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5시 반 호흡기 치료용으로 준비된 에피네프린이 하나의 정맥 주사 가량이 들어갔어요. 이게 정맥 말도 안 되는 건데요. 기관지 확장과 심정지시 심박수 증가 목적으로 사용되는 고위험 약물 에피네프린. 아니 호흡기로 들이마셔야 하는 약물이 정맥 주사를 통해 몸속으로 직접 투약됐다는 겁니다. 아유 세상에. 일반적으로는 몸무게당 10 마이크로그램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. 즉 미리그램으로 따지면 0.01mg. 10kg로 가정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0.1mg이 이제 정맥으로 투여할 때 권장되는 용량이기 때문에 50배 정도가 되겠죠. 아이고. 50배요?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, 이게. 50배가 들어갔다고 하면 사실 뭐 좀 상상하거나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기준치에 무려 50배에 달하는 약물은 12개월 유리미가 감당하기엔 너무 가혹했습니다. 이제 막 입을 떼기 시작했던 유리미. 엄마, 아빠. 아이고. 아유. 엄마. 이제 좀 공활이 하기 시작해서 엄마. 엄마, 라는 말을, 아빠라는 말을. 아이고, 참. 이제야 막 들을 때였어. 내가 너무 아프다고 말하고 싶었을 텐데.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? 에블라이저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주사기에다가 이 핵을 바꿔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. 그래서 제가 준비하면서 진짜 꺼지면서 딱 그 핵이 그 칸에서 떨어지거든요. 하나 맞고 그렇게 하는 와중에 차마 바꾸지를 못했어요. 그런 식으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저 당연히 약물인 줄 알고 본인의 실수로 무슨 약물인지 모른 채 주사를 놓았다는 간호사.